목소리는 사람들과 소통할 때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하지만 직업적으로 목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목에 여러 질환이 발생하기 쉽고 음성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쉬다 보면 좋아질 거라 생각하며 방치해 적정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폐로 들어간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성대를 통과하는 압력이 성대의 점막과 근육을 진동시켜 음파를 만들어내며 발성이 일어납니다. 이 음파가 구강, 비인두를 통과하면서 소리가 커지고 음색이 만들어지는 공명이 일어나고 혀, 입술, 입천장 등의 좋은 기관에 의해 최종 목소리가 만들어집니다. 만약 평상시와 다르게 말소리가 끊기거나 떨리고 코맹맹이 소리가 나거나 거친 소리, 쉰 소리, 숨이 차는 소리가 나는 경우 더불어 목소리 크기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강도의 장애가 생긴다면 음성장애를 의심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성을 만들어내는 후두 및 성대의 구조나 기능, 신경 지배 이상으로 평상시 내던 목소리와 다른 소리가 나는 형태입니다. 쉰 목소리가 나오고 목이 쉽게 잠기고 목소리에 유발되는 목 통증이나 피로 현상, 약한 목소리, 새는 목소리, 떨리는 목소리 등이 흔한 증상입니다. 흔히 성대 폴립, 성대 결절, 후두암, 성대 마비와 같은 기질적 장애와 근긴장성, 변성 발성 장애와 같은 기능성 발성 장애가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음성 장애의 가장 흔한 원인은 음성의 오남용입니다. 기질적 장애에 의한 경우는 위식도 역류를 비롯한 외상, 이물, 염증, 종양, 신경마비, 기형 등이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기능적 장애의 경우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후두 근육의 긴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로 히스테리성 발성장애, 경련성 발성장애, 음성 쇠약증, 심리적, 정서적 발성장애 등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무리하게 오남용하거나 흡연, 위산 역류 환자 등 음성 위생을 잘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음성장애 질환에 취약합니다. 특히 가수, 교사, 방송인, 텔레마케터, 성직자 등 전문 음성 사용자들은 음성장애가 악화되면 직장생활에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되므로 조기에 진료가 필요합니다. 음성이 변하고 쉬었는데도 2주 이상 계속 지속이 된다거나 점점 목소리가 변한다는 생각이 들면 반드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2주 이상 지나도 좋아지지 않는 목소리는 성대 점막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큰데요. 또 점점 목소리가 안 좋아지는 경우는 성대 점막에 암이나 종양이 생겼을 수 있기에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기에 의한 성대 부종은 목소리를 쉬어주기만 해도 낫지만 병원에 찾아오실 정도의 음성장애 환자분은 약물, 수술적 치료와 더불어 발병의 원인을 줄이고 잘못된 발성을 교정하는 음성치료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음성훈련, 목소리 운동법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음성재활사가 후두 마사지, 호흡, 발성, 공명, 조음, 심리적 보조까지 일주에 1에서 2회 정도로 회차당 30분 정도로 4에서 8회의 음성치료를 시행합니다. 과다 음성장애인 성대결절, 과소음성장애인 노인성 성대위축, 기능성 음성장애인 근긴장성 발성장애 등 대표적으로 음성치료가 꼭 필요한 질환이며 이외에 인후두 역류염 환자의 음성위생관리 및 후도미세 수술, 갑상선 수술 전후의 음성관리 등이 음성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목소리 이상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입이나 코에 내시경을 넣어 성대와 후두를 관찰하는 후두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1초에 100번에서 300번 진동하는 성대의 움직임을 후두 스트로보스코피를 통해 관찰해 후두의 구조적 문제점을 확인하는데요. 이 외에도 성대의 진동 상태를 규정하는 공기역학적 검사, 음향학적 검사, 전기 성문 파형 검사 및 비음도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음성 장애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성 장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의 음성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후두의 절제 상황에 따라 음성 치료도 달라지는 후두암입니다. 후두암은 레이저 절제술부터 후두 절제술, 항암 방사선 등의 방법으로 치료하며 초기암이 아닌 경우 완치가 된 후에도 양측 성대 접촉부의 결손, 점막 파동의 감소 등으로 인해 쉰목소리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조적인 방법으로 주로 성대 접촉을 강화시키는 목적의 성대 기능 훈련을 시행하며 후두 전 적출술을 받은 경우에는 인공 후두기나 식도 발성, 기관 식도공의 보철기구 삽입을 통한 음성 제어를 시행합니다. 성대 결절은 쉼 없이 목소리를 내어 성대 점막이 자극받으면 이로 인해 점막이 굳고 단단해지는 질환입니다. 성대 결절은 어린 남자아이와 30대 초반 여자에게서 자주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끊임없이 말하기, 고함 지르기, 반복적 흡연, 음주 등이 성대 결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대 결절은 음성 오남용에 의해 생긴 성대의 굳은 살이므로 음성 치료가 첫 번째 치료법입니다. 무엇보다 음성 휴식이 중요하고 흡연 음주를 피하고 헛기침을 줄이고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하고 힘주는 행동, 먼지가 많고 시끄러운 실내에서 말하지 않는 음성 위생이 중요하겠습니다. 동시에 위산 역류에 의한 자극을 줄이기 위해 카페인 음료나 과식,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적절한 약물을 투약합니다. 보통 이러한 음성 위생을 준수해도 직업이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 개선이 어려운 분들은 병원에서 전문적인 음성 제어사가 4에서 8회의 음성 치료를 시행합니다. 음성 치료만으로도 일반적으로 관련 증상의 80% 정도가 호전된다고 알려져 있고 3개월 이상의 장기간 음성 치료에도 회복이 안 될 경우 후두 미세 수술, 성대 약물 주입술 등을 고려합니다. 성대 폴립은 목소리를 내는 성대 점막이 부어 물혹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소리를 내기 위해 목을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무리한 발성법 등 2차적 손상으로 주로 발생하는데요. 목소리를 남용하거나 혹사하면 성대 점막 안쪽에 출혈이나 부종이 생겨 차차 폴립이 만들어집니다. 성대 폴립은 갑자기 심한 음성을 사용 시 점막 내 미세혈관이 파열되면서 흡수되지 않는 경우 생기는 물혹이며 초기에 작은 폴립은 수개월에 거쳐 호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래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후두 미세 수술을 통해 점막을 최대한 보존하여 수술하면 상처 회복 기간도 짧고 음성 회복의 결과가 좋아서 수술을 권유하는 편입니다. 수술 후 2주간의 음성 휴식 후에 수술 전으로 재발을 막기 위한 호흡 발성 공명 훈련을 통한 음성 치료를 4에서 8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목소리도 나이가 들면 늙는다는데 사실인가요? Yes. 성대는 부드러운 젤리와 같은 점막과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노화나 변화된 호르몬 등에 의해 세포의 기질의 조성 변화, 근육의 위축 등으로 인해서 활 모양의 마른 형태의 성대로 변하게 되고 심폐 능력이 약화되면 목소리를 내기 위한 공기 압력도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성대 접촉이 줄어들면서 목소리가 쉬고 약해지는 노인성 성대 질환이 생기며 원인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음성 치료를 통해 개선이 가능합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후두를 전부 절제할 경우 정상적인 발성이 어렵나요? Yes. 후두 전 적출술을 시행하면 성대를 통한 발성이 전혀 불가능한 3급에 해당하는 언어장애에 해당됩니다. 다만 전기 후두기, 식도 발성, 식도 기관공 내에 프로복스 삽입을 통한 의사소통에 무리 없는 상태까지 개선이 가능하며 두경부외과 전문의와 음성 재활사의 전문 음성 재활이 필요합니다. 음성 장애가 있는 경우 원인이 되는 습관을 줄여 건강한 성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말하는 습관을 익히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또한 카페인 음료, 음주, 흡연은 성대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자제하고 습관성 헛기침을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성위생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음성장애 예방법입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고 소음이나 먼지가 많은 곳에서 크고 높은 목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고 위산역류를 일으키는 생활습관을 줄여야 합니다. 더불어 건강한 심폐능력과 건전한 마음가짐이 좋은 목소리의 필수 조건이 됩니다. 병원에 오면 약물과 수술만 생각하고 두려움에 병원 방문을 꺼리게 되는데 전문적인 음성 클리닉이 있는 곳에서 음성 재활사와 적극적인 음성 치료를 시행하면 보존적인 방법으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니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